CG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오늘은 김우성 PD를 대신해 제가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PD입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금요일은 뭔가 설레고 또 색다릅니다. 그런 기분으로 오늘 생생경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인터뷰는요. 정부가 오늘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내용과 실효성,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중국의 향방에 대해서도 전망해봅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경제의 심리적 측면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인데요. 증시에서 정치 테마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영화 한 편 이야기로 만나면서 그 속에 경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접해봅니다. 박병률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삶을 응원하는 생생경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이어서 오늘 우리 정부도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결의 2321호와 함께 대북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조치의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 짚어보고요. 북한 제재 정책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죠. 중국의 향방에 대해서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발표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 이 핵심 내용에 대해 간략히 짚어 주십시오. 예, 유엔 안보리가 지난 11월 30일 날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죠. 2321호를 채택한 게 맞춰가지고 네.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은 북한의 제재 대상의 단체라든지 개인을 추가적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을 전반적으로 좀 압박하는 게 첫 번째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좀 수출입 통제를 좀 보다 강화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남북한 간의 직접 간의 수출입은 없지만 이제 상국을 통해서 위장 반입되는 이런 품목들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도 좀 막아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막겠다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을 경유했던 선박 자체가 기존에는 180일 정도 안에 들어올 경우 못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1년으로 늘려가지고 북한을 경유한 그 선박은 아예 한국에 좀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좀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좀 출입국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네. 대상국인이 이 북한에 좀 그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 여기에 대해서 좀 통제하는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간략히 짚어주셨는데 이번 내용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요, 이 북한 최고 권력 기관인 노동당 또 김정은의 양팔로 불리는 최룡해 황병서 두 명이 제재 명단에 올렸다는 건데요. 일단 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일단 북한의 제재 대상의 단체가 되든 어떤 인물이 되게 되면 제3국에서 네. 한국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해외에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 활동하는 데 좀 통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외화벌이 같은 데 좀 그 제약이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런 제재 단체나 기관들이 제3국에서 금융의 어떤 계좌를 예술어 가지고 네. 금융 거래를 하는 것도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활동 자체를 위축시켜 가지고 북한의 지도부를 좀 압박하는 네.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전히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 또 여동생 김여정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잖아요. 정작 네. 핵심이 빠진 건데 실질적 효과가 있을까요? 예, 지금 뭐 물론 김정은이나 김여정 핵심 인물을 포함시켜 가지고 제재를 하게 되면 네. 이 북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나마 더 클지는 모르지만 실제 이 대 활동하는 보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항병서나 채용에 네. 실제 실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인물들이 거의 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인물에 대해서 통제를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김정은과 김여정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김정은 포함 안 시켜도 그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북핵과 관련해서 중국 본토 기업에 대해서도 이번에 제재를 했거든요. 어떤 기업이고 또 어떤 이유로 제재를 받은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의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지원했던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네. 단동 홍상실업발전공사라 해가지고요. 주로 북한의 그 광선은행, 제재 대상에 포함된 광선은행이 제 중국에서 이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할 때 지원했던 회사거든요. 네. 여기에 어떤 그 이 회사 자체를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4명에 대해서도 네. 제재 대상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3국 특히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했다는데 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홍상기업 같은 경우는 북한과 불법 거래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 기업들도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게 되면 한국 정부와 독자적인 제재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성 제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경고성 제재라고 하셨는데 그럼 추가로도 이런 기업들의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상실업발전공사처럼 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함으로써 네. 한국 기업들과 거래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들 그 중국 기업에 대해서 대외적인 경제활동을 좀 통제하는 이런 추가적인 조치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 석탄 수출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석탄 수출과 함께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들, 이 단체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건데 그런데 중국이 북한의 주요 무역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중국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에 유엔 네. 안보리에서 채택된 그 추가적인 제재안의 핵심은 결국은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제를 둔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저 연간 수출이 한 30억 달러 정도 하는데 그 중에 석탄 수출이 한 10억에서 11억 달러 정도니까 네.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네요. 있거든요. 여기에 석탄 수출에 대해서 좀 상한선을 두가지고 북한이 석탄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좀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안보리에서 보면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을 한 4억 불 또는 한 750만 톤 중에서 네. 낮은 쪽을 좀 택하도록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 확보에 좀 문제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행할 것인가가 그렇죠. 중요한데요. 네. 중국의 동북삼성 같은 경우는 북한의 양질의 석탄을 저가에 그동안 수입해왔는데 이 양이 대폭 줄어들게 되면 중국의 지역 경제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정부가 얼마나 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인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초기에는 좀 이행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네. 다소 느슨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협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리나라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 기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중국 당국의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입을 내상이 클 거다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보면 세컨드리 보이콧을 완전히 적용했다기보다는 네. 홍상 기업처럼 명확하게 기업을 명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제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컨드리 보이콧의 아주 이제 시작 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아마 중국 기업에 우리가 세컨드리 보이콧을 적용했을 경우에 현재 중국과 한국 간에 여러 가지 경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또 추가적인 어떤 보복 이런 것도 아마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 올해 3월에 발표된 2270 제재 결의안이 가장 강력한 결의라고 평가는 받았지만 그 후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독자 제재안이 실효성이 있을까? 이제 이런 우려의 시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2270호 같은 경우가 과거의 대북 제재보다는 가장 강력하다고 네.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요. 그게 이행 과정에서 다소 좀 허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민생 목적으로 뭐 석탄 수출이라든지 계속적인 거래하는 것들이 돼 있다 보니까 북한이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수출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제재 조치를 한 2321호 같은 경우는 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시켰다는 데 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좀 강화된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 실제 지금 북한의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여기에 얼마나 네. 적극적으로 제재에 이행할 것이 관건이 아닌가 봅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제재에 적극 나선다고 하더라도 동북 삼성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지역경제에 타격이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북한과 거래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또한 이 밀무역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 중국과 북한과 밀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도 역시 단속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밀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이 좀 예외 조항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1321호 같은 경우도 보다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제재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거듭 뭐 중국의 협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오늘 일본도 독자 제재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까지 발표할 예정인데 중국의 협력은 당연하고요. 네. 국제사회가 함께 이 조금 더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해줘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EU 심지어 미국도 추가적으로 독자적인 양자 제재 차 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형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 한국 정부가 좀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국제사회와 좀 공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대북 제재가 실질적인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네. 저는 국제사회가 보다 더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 협력이라는 것은 제재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나서가지고 네. 감시하고 그다음에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국가에 대해서 이 추가적으로 좀 이 페널티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어떤 강력한 추가적인 그 이 제재 조치도 또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무엇보다 중국을 좀 설득해가지고 중국이 이 제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재안만 발표할 게 아니라 잘 지켜지는지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예. 또 일각에서는 이 주요 국가들의 독자 제재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핵실험을 강행하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추가 핵실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가게 되면 북한이 현재 내부적으로 고립 되고 또 균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차적인 핵실험도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같은 경우는 제재와 관계없이 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 자체를 좀 중단시키고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제재를 보다 더 강화시켜가지고 북한이 이 핵실험을 하다가는 경제 문제 때문에 김정은 체제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압박을 좀 줘야 네. 북한의 핵실험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인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부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 공감사전은 경제와 관련된 개념이나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새롭게 써주시는 코너인데요. 제가 이 코너 들을 때마다 청취자분들의 센스와 상식에 참 감탄합니다. 오늘 경제 공감사전은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 종목군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름이 되면 이 아이스크림, 빙과류의 주가가 상승하죠. 겨울에는 난방업체 등의 주가가 상승합니다. 이건 날씨가 테마로 작용한 거고요. 지금은 선거를 앞둔 만큼 정치적 인물의 테마주가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등하락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섣부른 투자는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테마주, 여러분은 이 테마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행시나 혹은 테마주를 샀다가 울었던 경험, 또 웃었던 경험 있으신 분들 문자 부탁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 테마주입니다.
저도 테마주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온라인에서만 만나는 베스트 프렌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실체는 없는데 때로는 위로도 받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그런 온라인 친구가 테마주가 아닐까 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샵 0945 함께해 주십시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1683년 300년의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윤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 화재는 1년에 약 8천 건, 감전 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마기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 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생생경제 2부 경제 톱 뉴스로 문을 엽니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보다 더 낮아졌다고요? 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경제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말에 속보치로 발표했던 게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전분기 대비 0.7% 증가했다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3분기 마지막 달 여러 가지 지표를 반영해서 다시 계산한 잠정치를 보니까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발표보다 더 안 좋아진 건데요. 지난 2분기 성장률 0.8%보다 낮아진 거고요. 작년 4분기 0.7%를 기록한 이후에 4개 분기 연속 1%대를 밑돌고 있는 겁니다. 네. 작년 3분기에 1.2%를 기록하긴 했는데 이때를 제외하면 2013년 2분기부터 계속 0%대 성장률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2.6% 성장해서 전분기 성장률 3.3%비에 둔화됐고요. 이 이유를 보니까 뭐 개별 소비세 인하가 2월로 끝나면서 소비가 아무래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다 자동차 업계 파업이라든가 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수출도 쉽지 않았던 여파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경제 이슈들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치보다는 하락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왜 당초 발표보다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일단 건설 투자와 수출이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기 때문인데요. 네.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이 큰 폭을 늘긴 했는데 이 시공실적을 의미하죠. 건설 기성액이 9월 말 추정했던 것만큼 증가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투자의 정기비 증가율이 3.9%에서 3.7%로 하향 조정됐고요. 수출에서는 재화의 경우에는 뭐 반도체나 화학 제품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수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전기비 증가율이 0.4%, 0.7%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서비스 쪽이었는데요. 이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쓴 금액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수출 서비스 부분 성장률이 3.6%에서 0.3%로 크게 주저앉았고, 이게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데 한몫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추운데 추운 겨울에 이렇게 국내 경기까지 추워지니 더 걱정입니다. 국민들 호주머니까지 얇아졌잖아요.
근데 이게 축복지에 비해서 잠정치에서 이제 추가되는 지표가 바로 국민소득인데요. GNI라고 부르죠. 이 3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이 전분기 대비를 보면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에도 0.4%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겁니다. 이렇게 두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죠. GNI가 감소한 걸 보니까 이제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내려서 교육 조건이 악화된 탓이 컸는데요. 교육 조건이 왜 악화됐나 봤더니 역시 국제 유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국민들의 구매 능력은 떨어지고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국제유가가 올해 1분기만 해도 배럴당 20달러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최근 40달러대로 오르면서 구매력이 뭐 상당히 떨어졌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제가 몇 달 전에도 이 생생경제를 한번 진행했을 때 같은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경제 앞으로도 더 어려워진다.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다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어려워지겠다라는 우려들 나오고 있던데요. 네, 뭐 계속 비관론만 전해드려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요. 네. 아무래도 걱정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낮아졌으니까 올해 전체 연간 경제 성장률 역시 당초 전망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한은은 지난번에 속보치를 발표할 때 4분기 성장률이 0%만 나와도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만 해도 연간 성장률 2.7%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분기 성장률이 낮아졌으니까 4분기에 0.1%에서 0.4%가량 이 성장을 해야 하는 전망치인 올해 성장률 2.7%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4분기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11월 17일 뭐 회복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반정 때문에 무선통신 기기 부분이 역성장을 기록했잖아요. 네. 또 대내적으로 보면 지금 뭐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 금융시장도 좀 불안해지고 있어서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니까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뭐 잇따른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나마 우리 경제를 좀 지탱했던 건설 투자가 꺾일 수 있고 부정청탁 금지법이죠. 이른바 김영란법도 내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물론이고 이제 내년에도 이제 2%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제 성장률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고요. 부동산 규제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서울 아파트값이 2년 만에 하락했다고요. 네, 뭐 아무래도 113 대책이라든가 가계부채 대책 같은 이제 규제 영향이 좀 작용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에 비해서 0.02% 하락했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건 지난 2014년 12월 12일 이후 약 2년 만인데요.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여기에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뭐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국정혼란 때문에 뭐 네. 여러 가지 매수 심리가 좀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이번 주에 0.19% 떨어져서 지난주 0.25% 떨어진 것에 비해서 하락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구별로 보면 강남 4구 아파트 단지 가격이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송파구가 0.21% 내렸고요. 강동, 강남, 서초구 순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네. 특히 뭐 송파구의 잠실동, 조금 5단지나 뭐 신천동의 중리 1차 뭐 이런 데는 이번 주에 뭐 500만 원에서 최대 5,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에 비해서 이제 비강남권인 강서구라든가 뭐 구로, 마포, 서대구, 영등포구 뭐 이런 곳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0.08%씩 상승했습니다. 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게 대세인데 저도 이 온라인 쇼핑 금액 저도 따져보면 꽤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했다고요? 네, 온라인 쇼핑 그중에서도 모바일 쇼핑 성장세가 가파로운데요.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5조 6,373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보면 17% 증가한 건데요. 관련 통계를 찍기를 시작한 게 이제 2014년 1월인데 그 이후로 보면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3조 1,647억 원이었는데요. 대략 한 57%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 비중이 2년 전까지만 해도 36%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절반을 넘어선 겁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 37%나 늘어난 거고요. 이 역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코리아제 페스타 행사가 이어졌잖아요. 각종 할인 행사에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네. 상품군별로 보면 가을, 겨울, 노철 옷 차려는 소비자들이 좀 많았는데요. 네. 일본 거래액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30% 증가했고요. 화장품도 41% 늘었습니다. 네, 경제톱뉴스 지금까지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3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공감 사전, 공감 경제 사전이네요. 공감 경제 사전 관련돼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9190님, 테마가 있지만 마법 마냥 물타기 하네. 주식은 안전하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테마주 관련한 여러분의 생각들 보내주세요. 샵 0945입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립니다. 요즘 정말 하루에도 시국이 달라지는 탓에 이 정치 뉴스들 때문이죠. 이 뉴스에 따라서 국민들 마음도 술렁이지만 함께 술렁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 테마주인데요. 여야 대권 주자로 뽑히는 정치인과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은 정치인들의 발언 하나만으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 테마주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제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드리기는 했는데요. 우리 부지점장님께서 네. 한 번 더 정확하게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정치 테마주라는 거는 지금 앞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선에 나올 대선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대선 후보들과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이 되어서 나중에 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주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저희가 일컬어 정치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따져 보면 이게 하나의 한국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얼마나 한국이 불투명하고 또 불공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예, 주식시장에 상당히 만연돼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따져 보면 최순실 게이트도 대통령하고 관계 때문에 수혜를 네. 입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들이 통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 네. 사실 좀 슬픈 현실인데요. 어찌되었거나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포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저도 뉴스에서 자주 접했어요.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그렇다면 최근에 좀 눈에 띄었던 정치 테마주 몇 개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기업 이름은 네.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문재인 관련주, 최근엔 또 이재명, 대선 지지율에 따라서, 네, 네. 이재명 관련주, 작년에는 반기문 관련주, 이런 주식들이 아주 폭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내용을 따져보면 얼마나 허구적인가 잘 알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왜 정치 테마주로 이렇게, 엮이느냐. 대선 후보와 고향이 같다. 아. 그리고 대선 후보와 출신 학교가 같다. 네. 대선 후보가 있는 지역에 있다, 공장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이유네요. 네, 그러면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네.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그렇죠.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비합리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라는 거는 그야말로 주식시장에서 비합리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질적인 내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의 심리가 이렇게 휘둘리면서 네. 그런 그 주가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럼 이 테마주를 고의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네. 자꾸 저희가 이제 SNS가 한국에서 이번에 대단히 큰 정치 폭풍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주식시장은 옛날부터 SNS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메신저가 아주 한 20여 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그 발달한 곳이 이 증시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증권 찌라시 뭐 이런 용어들도 그렇죠. 많이 들으시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SNS를 통해서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럼 정말 이것들이 사람들이 몰리면 주가가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인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마치 잘못하면 절벽에서 번지 점프하는 느낌의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투자의 느낌을 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재미 보시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신 분보다는 네. 패가망신하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정치 테마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분들은 그럼 어떨입니까 도대체? 그 관련된 사업 하시는 분들입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것들을 처음에 이제 뿌리는 사람들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람들은 네. 또 일부 뭐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것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치 네. 주식을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뭐 경마장에서 경마 막권 사듯이 그 투기의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또 이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실력이 쌓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사람 네.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 어찌되었거나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은 굉장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도 계속해서 그 선전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요즘에 특별히 더 많이 선전을 하고 네. 있고요. 그 금감원이 뭐 최근 실형까지 이렇게 내린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네. 제가 접했는데 이게 단속이 가능합니까? 아, 그럼요. 지금 거래소에는 그러니까 그 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 네.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그런 거 포착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의 흐름이라든가 그 주문을 내는 주문 창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그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모니터링을 일반인들한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중에 이거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느끼신다면 네. 그 금융감독위원회 자본시장조사처 그리고 또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 그리고 금감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이런 데다 전화를 하시면 돼요. 금감원이 번호가 쉬운데 1332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혹시 그 투자를 하시다가 네. 좀 이상한 게 보이면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불공정 거래라고 판정이 되면 네. 포상금도 주어지는 그런 네. 거니까 네 한번 그 투자를 하시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로 투자하는 것보다 이걸 신고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혹시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서 제보하실 분들 1332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증시 시장도 좀 가라앉지 않을까 싶은데 네. 최근 눈여겨 볼 만한 증시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는 이 지금 리스크라고 표현할 수 있죠. 최근에 네. 이 리스크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해외 여건 그 금융시장의 여건 해외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도 성장률이 계속 잘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뭐 트럼프 랠리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경신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워낙 정치가 불안하다 보니까 모두가 투자를 좀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하염없이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저평가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저희는 이 빨리 정치 리스크가 빠른 시간 안에 좀 정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증시는 이렇습니다. 원래 불확실한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을 싫어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정치 이벤트로 그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탄핵이라든가 또 그것이 뭐 가결이 되면 일정 수준 불확실성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네.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 그 관련 이벤트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이 한국 주식시장에는 지금 가장 좀 시급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의 마음입니다. 네. 돈의 흐름, 사람의 심리 흐름과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영화로 읽는 경제 이야기. 오늘도 영화로 경제 읽어주는 남자죠. 박병률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이 코너 참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화 궁금한데요. 아이 인 더 스카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네. 영화인가요? 이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지금 미국이 중동에서 IS와 그 뭐 전쟁을 벌이고 있죠. 네. 근데 이 전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이제 기억에서 사라진 지가 좀 돼가지고 관심을 못 가졌네요. 네. 사실 우리 직접 일도 아니기도 하고 과거에 그 걸프전처럼 뭐 CNN에서 생방송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하여튼 뭔가 지금 전쟁은 벌이는데 어떻게 벌이는지 아마 모르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 요 영화 보면 아 지금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게빈 우드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첨단 무기 전쟁으로 바뀐 그런 현대전 특히 중동에서 지금 바로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좀 보여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전쟁 영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총 네. 쏘고 피 튀기고 하는데 이제 전쟁의 모습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담은 영화인가요? 네. 뭐 과거처럼 무슨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총을 쏘고 이런 전쟁이 요즘 아닙니다. 네. 드론을 이용합니다. 아 드론이요? 네. 우리가 쉽게 요즘 쉽게 보는. 맞습니다. 네. 드론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감시를 하고요. 또 인공위성을 이용을 하고 도청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작전 명령을 이제 실제 전쟁하는 곳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바로 내리고요. 네. 또 거기 그곳에서 또 비행기가 출동을 해서 바로 위에서 이제 폭격을 해버리는 이런 식의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마치 전자오락 같아 네.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바뀌지 않는 것은 이런 그 원격 조정의 결과로 사람이 죽는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 사람의 생사를 또 사람이 결정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뀌지 않는데 사실 이 영화는 전쟁 영화라기보다는 전쟁을 이용한 심리 영화다. 심리 영화요. 네. 그러니까 전쟁의 방법은 달라져도 사람이 사람을 다치고 죽게 하는 그 전쟁의 본질 그리고 네. 인간이 하는 그 근본적인 고뇌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 인간의 심리를 담았다. 그래서 심리 영화라고 네. 표현하시는 거죠? 네. 사실상 심리 영화다 이래보시면 네. 됩니다. 좀 구체적인 영화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 파월 대령으로 나오는 이 영국 합동사령부의 작전 지휘관인데요. 바로 헬렌 미렌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헬렌 미렌이라면 정말로 이 정말 뭐 괜찮은 영화들 이런 영화 많이 찍는 분인데 이 파월 대령이 미국계 테러리스트인 이제 댄포드를 6년째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공위성과 이 드론을 이용해서 이 댄포드라는 테러리스트가 바로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을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자살 폭탄 테러를 기획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파월 대령은 이 테러리스트를 이제 사살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가 폭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해 달라 요청을 하는데 요게 이제 사실 어렵습니다. 미국인이다 보니까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보니까 영국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이제 미국에까지 결정을 미루는 이제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요. 네, 결정을 미루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미국인이다 보니까 네.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네. 또 여기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생깁니다. 폭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 폭격을 하려고 하는 그 저택 앞에 네. 갑자기 빵을 파는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아. 케냐의 소녀인데 네. 이 소녀가 나타나서 빵을 파는데 만약 이 저택을 폭격을 하게 되면 소녀도 같이 죽게 됩니다. 그렇죠. 이 모습을 인공위성 화면으로 미국의 네바다 공군기지에 있는 바로 드론 조종사들이 바라봅니다. 네. 또 이 사람들이 이제 폭격을 하는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데 계속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는 네. 그런 모습이 영화 끝까지 나옵니다. 그 다른 전쟁 영화에서도요, 이거하고 비슷한 고민들이 소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소재로 삼는 전쟁 영화 속에 담겨 있는 경제 이야기, 사실 질문이 조금, 네. 네, 어폐가 있지만,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보면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테러리스트가 자살 폭탄을 터뜨리게 되면 네. 평균 80명의 민간인이 죽는다. 그래서 이 아이 한 명이 위험하더라도 바로 저 폭격을 해라 네.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즉 쉽게 말씀드리면 폭격을 하면 한 명의 아이는 죽지만 80명의 희생자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논리는 맞죠. 네. 그런데 네. 반대로 폭격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리겠지만 80명의 또 무고한 또 인명을 희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드론 조종사들이 쉽게 결정을 못 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이 아이가 불쌍하다 때문일까. 근데 여기에 하나의 가정이 들어갑니다. 지금 폭격을 하면 이 아이는 바로 죽고요. 민간인 80명 희생자는 앞으로 한 달 또는 두 달 뒤에 벌어질 일입니다.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어차피 전쟁 가운데 희생될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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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당장에 한 명을 죽일 것이냐 네. 아니면은 한 두어 달 중에 80명이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걸 택할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때로 판단을 할 때 어떤 이제 가치가 대상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시간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것을 선호역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호역전. 네.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글자 그대로 내가 선호하는 것이 네. 바뀌게 되는데 네. 주로 경제학에서는 이제 시간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내년 여름에 네. 해변에 가서 좀 예쁜 몸매를 보이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난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이걸 뭐 결혼으로 생각해도 되죠. 내년에 네. 결혼하는데 좀 웨딩 드레스를 예쁘게 입고 네. 싶다. 저도 많이 해본 고민이에요. 네, 많은 분이 네. 고민하겠죠. 네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누군가 야 이거 외국에서 온 초콜릿인데 너무 맛있어. 이거 하나만 먹어봐. 혹은 뭐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는데 야 오늘만 삼겹살하고 좀 먹어. 이것도 자주 겪는. 네. 네네.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막 고민하다가 아유 그래 뭐 오늘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즉 그 오늘 참아야 미래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네. 미래에 큰 이익은 앞으로 뭐 6개월 후 1년 뒤에 벌어질 일이고요. 당장 오늘 저녁에 작은 이익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판단이 바뀌는 거죠. 다이어트를 오늘은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행복이 아니라 지금의 행복을 택한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네. 바로 시간 때문이죠. 그런데 비슷한 게 또 담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담배 필 때 이거 많이 피면 나중에 암이라든가 막 걸려서 죽는다는 걸 압니다. 알죠. 네. 그런데 오늘 당장 한 대가 피는 것을 참기가 되게 어렵죠. 그건 이제 먼 미래에 벌어지는 죽음보다는 네. 지금 당장의 조그만 이득이 훨씬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선호역전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선호역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고요? 네. 그 도모노 노리오라는 작가가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호역전은 단순히 심리 때문이 아니라 뇌 반응의 결과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몇몇 뇌과학자들이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가까운 장래의 작은 이익과 이제 먼 장래의 아주 큰 이익을 네. 선택을 할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봤더니 이 활성화되는 뇌 부분이 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가까운 장래의 작은 이익을 취할 때는 이 뇌에서 감정 부분이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먼 미래의 큰 이익은 인지하는 부분이 되게 활성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데 만약에 이 뇌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감정 부분이 이기면 당장에 있는 작은 이익을 챙기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이 합리적인 인지를 인지하는 이 뇌가 활성화 부분이 이기게 되면 먼 미래에 큰 이익을 택하게 되더라.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영화로 돌아갑니다. 네. 이 인간의 모든 감정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 전쟁터에서는 선호역전을 일으킨 요소가 조금 더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전쟁에서는. 영화에서 보면 또 재밌는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테러리스트들이 80명의 이 사람을 죽이면 우리 영국과 미국은 이 선전전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지만 네. 우리가 한 아이를 죽이면 그들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80명을 죽이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진게 되는데 오히려 선전전에서 이기게 돼서 결국 이 전체 전쟁을 보면 우리가 이기게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 아이 한 명을 죽이기보다는 그냥 살려주자. 네. 살려주고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인 80명을 죽이도록 내버려주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각은 아이 한 명이 죽더라도 80명을 살리는 게 낫다였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80명을 차라리 죽이고 한 명을 살리자.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명분 때문이다. 네. 전쟁은 명분 싸움인데 이 명분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80명을 포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전쟁에서는 요란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간 혹은 또 질문뿐만 아니라 명분이 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과거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있었죠. 네. 유명한 전쟁이죠. 네. 한 명의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희생을 합니다. 이게 사실 상식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 한 명의 일병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8명이 희생을 하는 거죠. 이게 네. 바로 또 전쟁이고 또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도 명분 때문에
판단을 많이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영화로 읽는 경제 이야기 오늘 아이 인 더 스카이 이 영화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 영화 평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치열한 전투씬 없어도 격정적인 런타임, 정의와 삶에 대해 고민하는 90분. 이 평이 딱 맞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생각할 게 많은 요즘, 생각할 거리 많은 영화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의미 있게 오늘 한번 봐도 네, 재밌지 않나요? 네, 사람에 대한 생각, 뭐 네. 인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네, 영화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여러분도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1035님, 테마주, 바닷물이 빠지면 뻘이 나오는데 보기엔 땅이지만 한번 잘못 빠지면 나올 수 없듯이 불확실한 것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하셨고요. 8486님, 테이블에서 마주보고 소주 한잔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그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4061님, 퇴직 꿈으로 투자했는데 마지노선이라는 주가는 주룩주룩 떨어지기만 점점점 이렇게 해주셨고요. 4061님, 테마주, 제게는 오늘 35년 만에 만나는 국민학교 동창 녀석들과 만나서 마실 술입니다. 멋집니다. 녀석들은 모두 각자의 테마를 가지고 나와 웃고 떠들고 하겠죠. 오늘 저녁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좋은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제작진들이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06님, 김우성 PD님 어디 아프신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개인 사정 때문에 제가 진행했고요. 월요일부터는 또 김우성 PD와 함께 생생경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